이렇게 얘기하자. 지금 기술도 좋아졌고 하니 은혁이 지금이라도 성형을 해야 된다. 지금이라도 성형을 해야 된다. 아니다. 아, 그냥 은혁이는 지금이 낫다.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전원이 다 나온다. 너 내일 당장 수술해야 돼. 성형을 은혁이는. 아, 자, 해야 된다, 안 해야 된다?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. 해야 된다요? 어. 나는 어디? 적극 추천. 안 돼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얘 얘기 한번 들어보자. 아, 왜 적극 추천인지. 추천이야. 나는 많이는 아니고 눈, 이 눈매가 그냥 있을 때 반쯤 감긴단 말이야. 그래서 눈매 교정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그거 알아? 눈만 하면 코가 보인다? 눈과 코. 진짜로. 눈과 코를 동시에 해주면 좋은데. 어, 근데 코를 해주는 순간 광대가 보인다? 그래서 여기까지 딱 치면 좋을 것 같아. 그러니까 눈 땡기고 코를 하고 여기만 살짝. 너 가면 너무 무섭다. 미안한데 그럼 멤버를 새로 뽑아 그냥. 이건 상이 아닌데 기대해 줄 수 있어. 성형을 하고 안 하고가 뭐 좋다 나쁘다가 떠나서 내가 이거 안검하수 추천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딱 이런 얘기하셨어. 내가 저 그래도 성형 하나도 안 한 얼굴인데 그랬더니. 성형 안 하고 20년 넘게 사셨으니까 이제 남은 70년 더 멋있게 살아가세요.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. 의사 선생님이 입담이 좋으시네. 그러니까 나 사실 그 얘기. 좋으시네. 형 근데 안 멋있잖아. 네. 형 근데 안 멋있잖아. 여기 멘트가 미우새에서 미치겠다. 산다. 근데 얘기를 딱 듣는데 순간 내가 아무 얘기 못 하겠는데. 할 생각은 사실 없는데. 어디 하고 싶어? 형 얘기처럼. 눈? 아 그건 있어, 눈. 아. 네? 야 근데 내가 듣는데 그게 있었어. 눈이 예쁜 사람은 쌍꺼풀을 하면 눈 매력이 없어지잖아. 나 짝눈이야. 그래서 짝눈이 어떻게 하는? 짝눈? 아니 짝눈이 아니라 특이한, 앞에 보고 특이한 왜 이렇게 많이 잘 알아? 왜냐면 여기가 예쁘잖아. 근데 그렇지. 여기를 건들 수가 없는데 여기 처지잖아. 그렇지. 이거 맞아. 맞죠? 흔여 살짝 당겨봐. 당겨봐. 이번 당겨봐. 오 잘생겼어. 당겨봐. 오 잘생겼어. 야, 거기에 이렇게 해봐. 코끝 이렇게 해봐. 코 끝. 땡겨. 살짝 앞으로 세워줘. 앞으로 세워줘. 세워. 오! 그렇지! 그리고 그렇지! 자신 있어. 저게 뭐야? 그렇지! 야! 자신 있어. 미안한데 살기가 너무 불편해.